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현재 시대에 아열대 지역의 강우량은 두드러지게 계절적이죠. 그리고 에랑이랑 평우주고요. 그리고 따라가는데, 네, 매년 사이클, 뭐예요? 아프리카의 몬순의 사이클 따라가는 거죠. 네, 북쪽의 여름 동안에, 여름 동안에, 아, 땅 내부의 대륙의 내부의 땅은 가열되어지고 분사구문 그래서 끌어들이는데 수분이 실어진 공기를 끌어들이는 거지 뭐로부터? 네, 적도의 대서양으로부터 이것이 야기하는데 풍부한 강우를 야기하죠 서쪽 지역에 그리고 중심 지역에 아열대 아프리카에 그리고 동아프리카에서 우류, 그 강우량은 훨씬 더 낮죠 왜냐하면 뭐에 덧붙여? 감소 근데 어떤 감소? 우리가 기대하는 감소, 예상하는 감소, 모 덕분에 더 커다란 거리 때문에 근데 어떤 거리? 구름이 이동해야만 하는 커다란 거리 때문에 생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감소에 덧붙여 네, 있기 때문이죠 산의 장벽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산의 장벽은 네, 막는데 그들이 뭐하는 걸 막아? 이 지역에 도달하는 걸 막는 거죠 아, 산의 장벽, 해안의 산의 장벽은 또한 커다란 장애물인데 상업적인 발달에도 장애물이지 이 지역에 몇몇 물의 거래 무역의 센터 중심지가 상당히 발전하죠 그러나 이 비즈니스는 훨씬 더 제한되는데 어디로 제한되어져? 남쪽으로 제한되어진 거죠 겨울에 대기의 순환은 네, 바뀌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 네, 북동쪽으로부터의 바람이 부는데 이 지역이 전체에 부는 거죠